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취업 준비생들과의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관한 현실적인 분석과 조언을 해주실 세 분의 취업 전문가와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에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취업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입니다. 취업 최고의 무기는, 네. 아, 이게... 짧게 풀 수 있는 주제 같진 않은데 어렵네요. 한 분씩 좀 여쭤보죠, 먼저. 예. 방송 처음부터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결론 일단 들어보고요. 자, 저는 이미지와 액션이다. 아. 첫 번째는 이미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아까 이제 그 방송 시작 전에도 도대체 취업 최고의 무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성형이 뭐 얘기다. 또 나왔었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미지. 그다음에 액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인문적 소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뭐 기업들이 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했을 때 그럼 인문적 소양, 인문적 지식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얘기할 때는 이런 거죠. 지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어제까지가 사실은 인문적 소양이거든요. 과거의 지식이니까, 과거의 데이터니까. 근데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한마디를 알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뭔가를 해결했던 문제 방식으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면 무언가 어려운 걸 물었을 때 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뭔가를 해결했던 문제 방식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얘기하면 뭔가 좀 액션으로 있어 보이는데요.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전 세계 나오는 책을 제가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나오는 책이 1년에 4만 권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쪽 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무언가 여기에는 좀 액션이 좀 있지 않을까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면접을 할 때 이 담당자들하고의 주고받기 밀당 여기에는 적당한 액션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군요. 아, 그렇죠. 네. 이미지와 액션 좋습니다. 이내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매력 유발이다. 매력 유발이라는 것은 이제 맞선이기 때문에 사실 맞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력 유발은 세 가지인데 한마디로 이제 전인열이다. 그래서 전공의 풍부한 지식. 전공.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강 대표께서 참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회사가 원하는 기업 문화에 맞는 그 소위 인성이 있어요. 허리 말씀 이제 코어 밸류 핵심 가치. 그 인성에 대한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열정. 열정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땀 흘리면 됩니다. 땀. 땀 쫙 흘리면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면접에서 매력을 유발하는. 물론 뭐 인물이라든가 이미지도 있겠지만 보통적으로는 전인열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땀 많은 체질들은 취업이 잘 성공하겠네요. 좋죠. 좋아요. 태음인들은 저의 경우 제가 땀이 맞습니다. 지금 땀 났는데 원래 옛날에요. 한 5, 6년 전에 유동군 와이서 스칼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요 약간 그 코발트색일까? 블루색. 네, 블루색이죠. 스카이블루라고. 그렇지. 그걸 입고 저는 강의를 하면 지금 풀어놨지 않습니까? 땀이 많아요. 더 많이 보이죠? 네, 보입니다. 그러면 한 시간 끝나고 나면은 앞에 있는 특히 이제 아줌마 부대들이 수건을 갖다 줘요. 이렇게 수건을 딱 갖다 주면 이게 막말로 짱 먹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걸 이렇게 닦아주면은 열심히 보이게 열심히 하는 거죠. 열정이 넘쳐 보이죠. 예. 지금 열정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좀 땀이 없어요. 그렇죠. 체질이. 안 보여요. 그래요. 아무튼 열정을 보이기 위한 이미지나 또 말씀해 주신 액션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강민혁 대표님은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그에 맞춰서 취업 전략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요? 일단 되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컨설팅을 할 때 너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와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는 직무 관련된 지식, 스킬,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역량. 두 번째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발휘되는 강점. 세 번째는 이 회사만을 위한 로얄티. 네 번째는 이 회사와 어울리는 인성. 이 네 가지를 잘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부분은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특히 로얄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제자 중에 여학생인데 그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님을 3개월 동안 이분의 스케줄을 추적을 했어요. 쉽지 않을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학생이
그 회장님께서 아마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 내려가는 스케줄을 확인을 했다가 네.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오. 이분이 오실 때까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발전 방향 A4용지 10장 정도로 정리하고 이야. 그 회장님께서 좋아하는 노래 CD 담고 그다음에 초콜릿 준비하고 예. 하트박스에 마음을 담아서 드린 다음에 직접 명함을 받은 애가 있어요. 최종 합격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여학생인데 네. 그만큼 현대자동차에 대한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제가 잡았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최고의 무기는 이 회사만을 위한 애정이 얼마나 있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열정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한 오리전 얘기인데 S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거기 이제 인사담당 그 당시 부장하고 네.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해프닝을 하나 마르더라고요. 이제 면접이 다 끝났어요. 네. 면접 끝났는데 한 친구가 면접자가 와서 크리에이터 파일에다가 스크랩을 한 스크랩 파일을 세 권을 놓고 간 거예요. 그 담당자가 뭐 끝났으니까 이걸 갖다 치워놓고 무시했던 거죠. 하루 지나고 보니까 이게 왠지 좀 꺼끄러운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뭘까 보니까 삼성전자 3년치 스크랩을 해왔던 거죠. 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담당 부장한테 말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향의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그 친구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뽑혀가지고 홍보직에 근무를 했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울리네요. 예 맞습니다. 예. 노열티죠 노열티. 네. 예. 회사에 대한 애정도 열정의 이제 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예. 이동호 대표님께서는 네. 열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세요? 그리고 취준생들이 열정을 찾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라라고 말씀 주고 싶으세요? 일단 열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아까 이제 마이다스 IT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제가 마이다스 IT에 대한 그 이용우 대표님이죠. 지난주에 잠깐 인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좀 들었냐면 면접 당시에 한 취업준비생이죠. 면접을 보는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이 와서 면접을 하는데 한 친구는 자기는 이 회사의 사원을 보고 나서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원이 뭐길래요? 뭐 똑같은 거겠죠. 뭐 고객 가치부터 뻔한 얘기일 텐데 사실은 뻔한 얘기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얘기하는. 예, 예. 근데 이걸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장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말이 오그라들면서도 기분이 좀 좋았을 없을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은 네. 그분이 뭐란 네. 어떤 단어를 표현하셨냐면 자기는 사기꾼 같다는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내 사람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합격했나요? 그분을 합격했다고 그 사기꾼이? 예,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회사의 사원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그 오글거리는 손이 그렇죠. 오글거리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관계가 오히려 합격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열정에 대한 것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나 대표님이나 또 강민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열정의 모습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 열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런 거죠. 만약에 한 열 사람을 세워놓고서 면접이 다 끝났어요. 근데 면접 끝난 다음에 야, 이 중에서 누가 열정이 좀 제일 있는 것 같아? 라고 한 두 명만 꼽아봐 하면 대부분 꼽는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 사람이 열정이 있구나 없구나가 이 눈에 보인다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눈빛을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의 열정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사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뭐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가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네. 자기 몸에서 충분하게 에너지들이 발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열정들을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잘 활용하고 좀 키워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취업준생들이 이런 열정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하면 좋을지 어떤 직무에 네. 좀 잘 활용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일단은 열정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없는 힘도 발휘해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말 그대로 모든 직무에 열정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열정 있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일단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표정은 대부분 자신이 없어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힘만 이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의 썸녀
예를 들어서 네. 썸녀랑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갑자기 급성 장염이 걸렸어요. 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근데 제가 오늘 못 나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의 다른 경쟁자와 만나기로 했어요. 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냥 막 약 먹으면서라도 어떻게든 나가고. 그렇죠. 바로 네. 그 힘이에요. 그 힘이 바로 열정이에요. 아. 내가 이 직무를 위해 노력하는 노력과 이 회사만을 위한 노력이 결국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지 않던 힘까지 쥐어 짜내가지고 아.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무에서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상대방은 아, 이 친구가 열정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가고 있는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좀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5학년이니까. 이 방광에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예. 제가 자주 가는 그 회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예. 또 뭐 12월쯤 되면 이제 일이 없는데 뜬금없이 그 회사 인사 담당 차장이 강의 의뢰가 왔어요. 오. 그것도 4시간짜리. 그럼 곱하면 또 돈이 되거든요. 병원에 있는데. 근데 아프다는 말을 못 하고 예. 한 3일을 고민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것을 소변줄이라고 하는데 방광이 뭐니 네. 소변줄 차고 옷 속에 집어넣고 입고 차고 사실은 새벽 6시에 나갔습니다. 몰래 병원에서 예. 난리 났죠. 이제 아. 무단 외출. 그래서 강의를 이제 4시간 했습니다. 대전 가서 했는데 강의 내용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소변줄을 탄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그랬더니 강의가 폭발적인 어떤 뭐가 나왔어요. 네. 내용은 별로인데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를 제가 덧붙여서 자랑같이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방송에서 너무 이렇게 강의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열정적인 모습의 예를 이제 좀 들어봤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네. 취업 준비생들은 그렇게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예. 조사 결과 보면. 예. 예.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대기업의 18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다고 네. 합니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 어떤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기업한테. 예. 예. 도전 정신과 열정, 끈기, 성실성, 창의력, 스펙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긴다라고 나왔는데 취준생들 815명에게 물어봤더니 97.5%가 스펙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취업 준비생들 아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스펙이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건데 네. 이렇게 시각 차이는 왜 난다고 보세요? 아, 큰 문제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취업은 what company 원체예요. 그 회사가 뭘 원하냐. 2시 이 말을 WCW라고 하는데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린 최적 인재가 될 거냐 말 거냐.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분한테 제가 뭘 부탁하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서는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박수진 씨께서 아니 맞추면 예. 뭐 부부가 이렇게 연애할 때 예. 그분한테 왜 마음을 열었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열었을 거 아닙니까? 잘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회사에서 뽑는 기준이 예. 학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홍보직으로 한 15년 근무를 했는데 홍보직에 오는 모든 여자 그 직원들은 일단 예뻐요. 그래서 너 왜 그냐 그랬더니 홍보직은 그 화려한가라고 생각하는데 홍보직은 거의 3D 업종이거든요. 야근이 많아요. 일요일도 나와야 되고 신문 스크럽 해야 되지. 맞아요. 회사에서 기사 터지면 그걸 메워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일종의 기성세대고 자기는 이제 신세대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스가 있다. 이 박스. 박스를 굳이 말하자면 프레임. 프레임 바깥에서 한번 보라는 거죠. 안에서만 자꾸 보지 말고.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 회사를 보지 말고 회사 입장에서 한번 딱 들여다보면 네. 아 나는 안 뽑히겠구나.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사회 탓을 하고 회사 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밖에서 아웃사이드가 돼서 그 회사를 조명하고 시장을 들여다보면 사실 가능성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끈기와 열정을 직무와 잘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 네.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동호 대표님 좀 네. 어떻게 좀 직무와 이렇게 끈기 열정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지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이미 뭐 두 분이 다 보여주셨는데요. 예. 사실은 뭐 여기 이제 소변줄 하고 아, 예. 그다음에 또 강민혁 대표께서 얘기해 주신 그 여학생. 예, 네. 예. 근데 저는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서도 나는 열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책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에릭 슈미트가 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에릭 슈미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히려 열정 없는 사람들은 나는 열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은 열정이 있습니까? 라고 면접 시장에서 그 시점에서 묻는다면 네. 저는 열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에릭 슈미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좀 더 다른 것이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에 다 보입니다. 근데 그 눈빛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열정을 계속 다스리고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신입사원에서 경력사원이 됐을 때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강유 대표님도 열정 없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일침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열정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후회 없이 나아가지고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잠재력 스스로 모르는데 내가 그냥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기 위해서 항상 목표를 높게 잡으시면 좀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콤살벌한 토크 나눠봤고요. 이 세 분의 일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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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